다 최종훈 씨 사진이에요.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진. 조금 보는 게 조금 더부룩해요. 승리 11년차 팬, 승리 팬더라고 합니다. 데프탤런드였던 최종훈의 12년차 팬 더블디 종훈이라고 합니다. 굿즈를 좀 가져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소개를 들어보고 싶어요, 하나하나. 일단 빙봉이 이제 하얀색 있고. 네, 이건 새 거예요? 네, 안 뜯어요. 그래서 네, 이거는 이제 10주년 데뷔 10주년으로 이제 새로운 머리가 나와서 이제 가끔씩 바꿔끼는? 너블리 저는 4분의 1 정도 가져온 거긴 한데 이게 FTR랜드 데뷔 때 산 거고요. 또 이렇게 보관돼요. 쓸 때만 꺼내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응원봉이 따로 지정된 거의 없어서 깃발을 흔드는 편이어서 또 이렇게 아닙니다. 잠깐만요. 그리고 이제 승리가 마지막으로 냈던 앨범들이 이렇게 이것도 뜯지를 않았어요? 네, 안 뜯습니다. 언제 뜯으신? 안 뜯어요. 아, 영원히. 네, 영원히 안 뜯어요. 첫 번째 콘서트 DVD예요. 이 2007년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봤어요. 너무 아까워서. 안 뜯는 팬분들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? 상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여행을 갔는데 쓰레기 아니에요? 쓰레기 아닙니다. 여행 갔다 오면서 다른 짐도 많을 텐데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맛있었어요? 음료 맛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. 이게 일본 앨범이에요. 일본에서 이렇게 앨범 이게 제가 절반을 들고 왔어요. 이것도 귀여워요. 이거는 그 분이 그리신 최종훈 씨. 이게 이제 매년 12월에 사는 이제 연례 행사인데 저 17년 거를 가져왔는데 제 승리 얼굴이 바꿔가면서 노란 머리였구나. 네, 맞습니다. 살색이 참 잘 어울렸죠. 네. 네. 이걸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진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게 좀 저한테 나름 소중했던 건데 뭐예요? 이게 다 최종훈 씨 사진이에요. 제가 최종훈 팬이라는 거를 알고 하나하나 직접 찍은 거를 직접 찍은 거예요? 네, 그 언니가 직접 찍으신 거예요. 진짜요? 네, 이렇게 찍은 거는 이게 다 최종훈 씨예요. 이제 조금 쓸모없어지긴 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뒤에서 누가 머리를 엄청 세게 친 것처럼 아 뭐지? 이거 하나로도 저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말도 안 되게 음주운전을 했고 들통을 안 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정말 10년지기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신뢰했던 그렇게 알아왔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좋아했던 승리라는 사람은 누구였지? 이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좋아한 건가? 이제 완전히 탈덕하신 건가요? 탈덕을 했습니다.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아요. 아예 정리를 했고 조금 보는 게 조금 더부룩해요. 얼굴을 보는 게 정말 나를 좀 참기 힘들게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? 승리 생일이 12월 12일이거든요. SNS 아이디건 이메일 아이디건 전 무조건 1212를 썼었단 말이에요. 비밀번호나 이런 걸 칠 때마다 웃기기도 하고 제가 라면을 진짜 싫어하거든요. 승리가 라면집 사장님인데 안 갈 수 없잖아요. 이제 입맛도 좀 바뀌었나요? 라면 좋아해서? 라면은 좋아하는데 별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러블리 종님은? 제가 처음 좋아한 게 중학교 때쯤일 거예요. 이들이 쓰는 그 무대를 저는 너무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. 저는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방송 전공을 했어요. 저는 아예 하고자 하는 직업까지 다 이분한테 맞췄던 거여서 아 이거 왜 했지?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. 승리 씨 또는 종훈 씨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본인이 그렇게 팬들 앞에서 했던 행동과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했던 게 정말 많은 팬들에게 상처를 줬고 엄청난 큰 죄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사과를 하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종훈 씨가 군대를 간다고 알고 있어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피하지 말고 벌 받을 건 벌 받고 일반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